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막 설계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셀프 농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전원주택 건축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농막이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린 건데요. 지난번 셀프로 농막 짓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지난번 농막 지으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번에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초보자도 조금만 해보면 간단한 농막 정도는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써본 게 지난번 농막 지을 때한달 정도 하고 이번에 보름 정도 써봐서 하는 게 많이 서툽니다. 이번 영상은 스케치업 강좌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쉽게 내가 원하는 농막이나 전원주택 같은 걸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툴어도 시간 날 때마다 창 크기라든지 주방의 위치, 다용도실의 개수 뭐 이런 걸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 게 어설퍼서 그대로 건축에 적용하지 못하지만 전체적 모양은 어떻고 또 자재는 어떤 걸로 얼마나 들어가겠구나 가늠해 볼수 있는 겁니다. 스케치업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나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먼저 스케치업은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유료 버전은 스케치업 프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무료 버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버전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는 메이크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가 유료에 비해 몇 가지 기능 제한이 있기는 한데, 초보나 아마추어가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웹 버전은 먼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요. 로그인 해야 하는데,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면 되고요. 로그인 하시고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모델링 시작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웹 버전이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는 메이크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소창에 주소 치시고요. 역시 로그인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 하고 나면 다운로드 창이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한글로 된 버전이 있어요. 여기서 메이크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세 개의 아이콘이 뜨는데요.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맨 처음 하실 때 단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단위는 피트, 인치, 미터, 센티, 밀리미터 등 다양합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보통 미리를 쓰니까 템플릿 선택에서 밀리미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메뉴바에 있는 도구 아이콘에 커서를 갖다 대면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메뉴에 있는 창을 클릭하고 트레이 표시란 걸 누르면 도우미 메뉴가 나오는데 좀더 상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면 여기 빨간 축은 가로고요. 녹색 축은 세로, 그리고 파란 축은 높이입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단위 옆에 빈칸은 그리려는 도형이나 선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로 6m, 세로 3m 농막을 그려본다고 치면 먼저 사각형을 그리고요. 대충 그리셔도 돼요. 6m, 3m니까 미리로 하면 6000, 3000이죠? 치수의 빈칸에 6000, 300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6m, 3m짜리 사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바닥을 100mm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끌기 아이콘을 누르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치수란에 100 이렇게 치면 바닥 두께가 100이 되는 겁니다. 두께가 200mm인 벽을 그리고 싶으면 벽을 만들 위치를 먼저 정하시고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밀기 끌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벽에 창문을 만들고 싶으면 창문 사이즈만큼 사각형을 그리고요. 또 밀기 끌기를 이용하면 창문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문이나 의자, 가구나 싱크대 같은 건 초보가 그리기가 어렵죠? 그러면 아까처럼 창 누르고 옆에 트레이 표시라고 있는데 이걸 표시하시고요. 구성 요소라고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창문을 검색하면 다양한 창문 샘플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크기만 조정해서 창문 틀에 집어넣으면 돼요. 구성 요소 소스 중에는 전원주택도 있고 농막도 있고 뭐 의자나 벤치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더 많은 샘플 소스가 필요하시면 3D 웨어하우스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훨씬 많은 무료 샘플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구경 삼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농막을 짓고 어떤 전원주택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제 농막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 농막 짓고 아쉬웠던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닥입니다. 지난번에는 테두리를 100에 100 각관으로 하고요. 장선을 50에 50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T 판넬을 쓰려고 테두리는 100에 100 각관을 두 개를 붙여서 200으로 하고요. 장선은 100에 50 각관을 세로로 세워서 조금 더 튼튼하게 했습니다. 장선 사이도 300으로 해서 저번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정 높이인데요. 낮은 쪽 천정하고 다락이 있는 높은 쪽 천정 차이가 너무 커서 공기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락 쪽 폭을 늘리고 낮은 쪽 천정을 500mm 정도 올렸는데 지난번보다는 공기순환도 그렇고 들어갔을 때좀 답답함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창호 크기입니다. 샷시를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창문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창문을 좀 크게 했는데요. 정면 창이 1900에 1600이고요. 다락 쪽이 1600에 800, 그리고 뒤쪽 창이 1500에 900, 그리고 화장실이 1000에 5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다락 쪽 창을 앞쪽만 냈었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벽을 뚫어서 반대쪽에 창을 하나 더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반대쪽에도 1300에 600짜리 창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창이 크고 많으면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작게 했는데 겨울에는 잘안 가게 되고 또할때 폐어 이중창으로 했는데 창문으로 냉기가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판넬입니다. 지난번 농막 지을 때 토지 구입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100T 판넬을 썼는데요. 이것도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200T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농막 판매하시는 업자분들도 거의 200T 쓰시더라고요. 전에 100T를 썼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도심의 낡은 주택 있죠? 우풍이 조금 있는 낡은 주택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판넬 값으로 120 정도 들었는데 그동안 가격도 좀 올랐고 두께도 두 배가 더 두꺼워졌으니까 판넬 값으로는 한두배 이상을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소한 것들인데 화장실 면적을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지붕은 세모 모양이 이쁘기는 한데 초보가 하기에는 세모 모양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그냥 평지붕 스타일로 해서 기울기만 좀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막은 보면 신발을 밖에다가 벗고 들어가는 농막들도 있던데 저는 그게 너무 안 좋게 생각이 돼서 신발을 안에다가 벗는 현관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실내에 공간도 약간 좁아지고 출입문 현관을 만드는데 조금 제약이 있죠. 정면에다 현관을 두게 되면 신발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공간이 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측면 쪽하고 여기 정면 쪽에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보통 건축을 할 때는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한 대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설계한 대로 건축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저나 여러분처럼 초보자가 설계를 한 경우에는 이대로 만들면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셀프 농막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또 전원주택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전체적인 집의 윤곽이라든지 아니면 방이나 주방의 배치라든지 창문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씩 그려보시면 나중에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그린 농막을 바탕으로, 철제나 목재, 그리고 판넬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할지, 전체적인 자재 산출을 해볼 예정입니다. 4년 전보다는 자재 값이 조금씩 올랐고, 또 판넬 같은 경우도 더 두껍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재비가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